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여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에피소드는 이제 무대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네. 다리미질을 잘하거나 뭘 잘 타려먹는 네. 다리오 왕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익숙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요. 또 오랜 세월을 바벨론으로부터 고위직에서 관리해온 그런 재상으로, 명재상으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뭘까요?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는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매우 탁월하다. 그 마인셋이 매우 뛰어나다. 예. 분명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 다리오 왕이 이 120명이 전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지방 분권화를 시키고 그리고 아마도 책임 총리제를 두어서 그 내각을 다스리게 하는 왕이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왕실에서는 제국의 또 상징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국내 모든 통치에 대해서 이제 120명을 총리 셋으로 나누는데 그게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권력을 몰아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거기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권력과 이해관계와 사람 눈치와 또 시절을 쫓아 여러 가지 그런 걸 저희 말 타지 않을 사람 정치인들이 그렇죠. 선거표나 여론이나 그리고 이해관계나 정파 간의 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번복하기도 하고 소신을 바꾸기도 하고 교회 가면 다 교인인 것처럼 그랬다가 절에 가면 다 불교신자인 것처럼 그랬다가 뭐 어머니는 불교신자, 아버지는 천주교신자, 이모는 교인이고
또 누구는 어떻다고 그러고 또 고사 지낼 때는 다 같이 무속인인 것처럼 고사 지내고 점괘를 보다가 또 이 그룹에 가면 이런 것처럼 저기 가면 저런 것처럼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카멜레온인지 아니면은 유연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정치적인지 행정적인지 외교적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죠.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모든 것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소신이죠. 독불장군이거나 외골수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기준을 가진 소신을 가진 사람 찾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 합니다. 제가 피아노 천재 이면찬 얘기를 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면서 만들어질 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가마솥에 삶아서 토기불에 구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지만 그런 인생의 중심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거치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그래서 원래 본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강함으로 그 위에 서서 마음이 민첩하고 신념이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유연하고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최상의 총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총수,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능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필사적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120명의 고관들과 또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들이 그들의 팔, 다리 하나씩을 내어놓더라도 다니엘에게는 줄 수 없다. 결사반대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담합을 하고 음모를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국과 왕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꾸미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세월을 보내죠.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 정치인들 또 율사들을 늘 동원해서 늘 그런 가십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죠. 우리나라도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늘 가심만 하고 있죠. 온 국민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모든 정치적인 사소한 이슈 하나까지도 하루 종일 가십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신이 분명하고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가십의 중심에서 한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들인다면 자기들의 이해관계 하나에 아마 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너 이쪽 생각이야 저쪽 생각이야 너 이거에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휘말려 들 텐데 다니엘이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확신, 내적인 확신,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인격적인 하나님 신앙, 그 인격적인 가치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이미 인정을 받아버렸거든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시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국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다니엘은 톨러런스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도 다 괜찮고 모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대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한다는 그런 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점에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검증되고 또 한번 제국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또다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대치를 시켜놓고 극한 대립을 시키려고 했다. 연구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사를 세워서 왕에게 금령을 세울 것을 구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금령이 다니엘을 이제 사지에 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몰랐겠죠. 그래서 법률을 세워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였던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처벌을 하자. 사자굴에 던지자, 이것은 조금 기묘합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고 다리오 왕이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지엄한 법을 세워서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또 왕의 왕권, 왕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통치의 기준을 삼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고 페르시아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종의 민간신앙이죠. Civil Religion.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과 치명적인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박탈을 하거나 사회 속에서 아니면 목숨을 뺏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근본적인 신앙을 문제 삼는 거죠. 이는 다니엘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어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까?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회복운동에 그는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벨론의 충성? 바벨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리가 없고 또 페르시아로 옮겼는데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멸망한 바벨론에 무슨 사육신처럼 의리와 충절을 다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관직도 다 반납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집거하거나, 아니면 바벨론 저항운동에, 회복운동에 뭔가를 했거나, 그러나 전혀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운동을 하면서 뭐 젤롯당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뭐 굉장히 애국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거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주의자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창을 열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분리주의자인가 광신도인가,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왜 강원도 황지에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는가? 제3세계 연약한 나라 그곳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했는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한 일이 작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원이라는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산골짜기 예수원 편지,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써서 편지를 썼을 뿐이고요.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명문대학 출신이고 또 자연과학과 성경적인 경제사상에 심취한 학자이고, 그런데 우리말은 여전히 일생 동안 우리말을 했어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었죠. 그런 우리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그렇게 글을 쓰는, 그가 영어권에서 있었다면 훨씬 더 날개를 달았을, 성공의 그 신학교를 중건하라는 명을 받고 왔던 분이죠. 서울에 왔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 사역을 하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강원도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는 걸 평생 일구고 있었죠. 얼마나 인력 낭비인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을 뿐이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어려운 나라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그녀를 무슨 빈민의 성녀, 캘커타의 빈민가의 뭐 어머니 이렇게 추앙하려는 데 대해서 그녀는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할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감당할 뿐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위치에서 우리가 밟고 선 땅이 주님의 땅, 약속의 땅임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슨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거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신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글쎄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가 또 문제가 많더라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가져오라 해놓고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보이느냐? 로마 황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래, 그 동전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 그 이해관계를 따라 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뭔가 분열된 태도가 아닌가요? 분열된 태도 아니다.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적대적이거나 이 세상에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세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고 또 다니엘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값싼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값싼 민족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옹호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지만 쫓아가서 예루살렘을 언젠가는 힘을 얻어서 회복시키자. 그러려면은 뭔가 군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를 페르시아 왕에게 허위를 얻어서나 뭔가를 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중수했던 느헤미야도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유대와 다시 옛 이스라엘의 고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 선택된 그 하나님의 성이 다시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와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나라의 영토를 수복하거나 그러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이 보내지를 않죠.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면 가서 민족운동을 하고 앉아있다. 누가 보내겠어요? 거기 사람을.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믿을만 하거든요. 이놈은 아무리 봐도 그럴 놈이 아니야. 정치 성향이 아니야. 그냥 청백리고 신앙이 철저하고 그러면서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국의 명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고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가서 선정을 베풀고 자기의 녹봉을 가지고 백성들의 빚을 갚아주면서 예 토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죠. 다른 어떤 명분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성경의 포청천이며 그리고 견고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정관과 그리고 남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서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상식과 윤리와 세계관과 미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에게 맞으니 일도 안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자원하고 더 자원하고 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을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어제도 묵상에 몇 명에게서 그런 거 나오고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그럼 뭐에 빠지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에 사람들은 빠져있나 봤더니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유튜브에 빠져있고요. 유튜브도 뭐 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있으면 몰라요. 관계도 한 개도 없는 거에 빠져있고 아니면 기껏 취미생활 조금 빠져있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좀 빠져있거나 그런 거죠. 예, 교회에 빠져있는 것은 아주 고상한 취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그 안에서 은사가 개발되고 너무나 멋진 일이죠. 우리는 그런 멋진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 이제 포로라고 말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1동포 우리 어릴 때도 항상 제1동포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한국만 그리워하면서 예,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 일본 사람이에요. 완전 일본 사람. 완전 일본 정체성을 가진 일본 사람인데 제1동포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완전히 아지노모도 일본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이죠, 그들은요. 예루살렘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런 로케이션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한국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로케이션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사회 동포주의, 어디엔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야 라는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디아스포라와 유럽 재복음화의 꿈을 꾸고 조국에 피드백하고 한국의 교회가 복음과 선교적인 그런 민첩한 마음, 엑셀런트 스피릿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 번 창을 열고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페르시아의 총리인 것이 아무 문제가 있고 페르시아의 왕이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다 그런 걸요. 옆집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옆집 사람은 다른 데 빠져 있고 앞집 사람은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불화가 있고 뒷집 사람은 이혼 상태 또 여러 가지 삶의 애환 속에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이단시하고 배관시하고 배척하면서 나를 저기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현실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믿고 있지만 이놈의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셨으니 그 보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독일 땅에 사는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라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주일 낮 같으면 옆에 분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좀 하라고 할 텐데 민낯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에게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다 집약한 그러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그것은 구체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미래의 자체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무슨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의 구체적인 어떤 모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것만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쳐다보고 기도해? 저쪽 보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거기에 흔들리면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똑똑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안 건드리면 다니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 좋은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벨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지? 라고 시비를 걸으면요 거기에 말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그거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문제 삼아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꺼내서 네가 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명해 왕에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네 신앙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다니엘이 걸려. 그거는 걸려. 그거는 건들지 말아야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당 옆에 무슨 불당을 세우든지 아니면 모셰를 세우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상한 뭔가를 하든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까. 등대가 파도를 탓한답니까? 산골짜기의 동네가 눈보라를 탓한답니까? 그러지 않죠. 그 가운데 등대로 서 있는 거죠. 산 위의 동네로 서 있는 거죠. 백합화가 들을 탓한답니까? 독수리가 공중을 탓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예. 그 가운데서 예. 유연하게 독수리는 광야를 나르고 그리고 백합화는 들에 청초하게 피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누군가. 너는 왜 거기 있어야 됐어? 너는 왜 그렇게 해? 왜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죽으라는 얘기죠. 적대시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잘 있는데 문제 삼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 있는 게 나한테는 걸리고 뭔가가 눈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좀 없어져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앙을 좀 버려줄래? 왜냐하면 되게 거슬리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한 거죠. 악한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니면 우리 쪽에 입장을 하나 표해줄래? 아니야. 겹치지가 않아. 너희들이 좌하든지 우하든지 나는 거기에 겹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좀 빼줄래? 그런 거예요. 좌좌야 우우야 아니면 뭐 극좌야 극우야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얘기하라고. 아니야.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그거 건들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그런데 그것을 건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정치적인 저항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쟤들이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과 올무를 파고 네가 갖고 있는 입장이 우리에게 걸린다는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낙태 반대합니다. 공화당이어서가 아니고요. 민주당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다 뒤져가지고 누군가 낙태한 사람 하나를 찾아서 너는 무슨 때다? 그렇게 얼굴도 뵐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얼굴도 뵐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컨닝한 거를 찾아가지고 컨닝한 죄를 짓는 놈이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다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인생에 대해서 창조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확신을 바꾸려면 성경을 다 뜯어 고치든지 성경을 다 뜯어 고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설득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 뭐 신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거야. 뭐 교회 앞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걸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극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 니네는 그 무리들하고 같은 편이구나. 니들도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도당이구나. 글쎄요, 왜 갈릴리로 거기를 묶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음대로 해. 묶으려면 묶고 말려면 말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무슨 잘잘법인가 뭐 제목만 봤어요. 내용 그런 것 들어가서 차라리 맨손 체조를 하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런 논쟁적인 얘기를 보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법 하나도
잘 사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논쟁적으로 만들어서 머리만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제목을 보니까 뭐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어리석어요. 그럼 너는 왜 한국 사람인데 왜 독일에 살면서 한국 여권을 왜 고집하는데? 고집한 적 없어요. 예. 독일어가 안 돼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무슨 대단한 애국주의자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독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애국도 없고 나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냐고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예.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길을 보이는 그런 모델을 삼으신 거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냐고요. 세상에 그런 거에 우리가 부안회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로 거릴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나치 시대에 살았든지 파시즘 아래서 살았든지 공산주의 철의 장막 속에서 살았든지 노예 제도가 있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간 분열의 시대에 살았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누가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은요 대단한 우리는 분열된 시대의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혹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허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좌우를 보니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명만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제가 이게 나눔들을 보고 있다면요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야, 내가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에도 이분들이 믿음에 관심 있는가? 이렇게 세상 일에 미혹되고. 그런데 정말 복음 일념, 말씀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 물론 불완전한 것은 누구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땐 참 너무 기적적이에요. 우리 이소영 집사님 출장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온 거예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러진 않죠. 또 오늘 바로 어디 넘어가신다고. 근데 또 새벽기도 이렇게 나온 것도 보면 약간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두고 사는 건 정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탄핵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을 누리고 있느냐, 뭐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세팅, 어떤 무대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신합니다. 사도들이 늘 얘기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쇠사슬에 갇혀서 그런 음모와 마귀의 괴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난파선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이 되어서도 당당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 독일에서 살 거야, 나중에 한국에 올 거야,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묻는 걸 자체를 보면 어디에서 이
육신의 몸을 어느 흙에다가 안장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 육신이 흙이 되어 어디에다가 묻혔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가 편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도 안 편해요. 어디 가도 편해요. 어디 가도 편해. 여러분이 목적지에 가는데 어디 비행기를 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무조건 칼기 많다. 나는 아시아나 많다. 루트한자가 좋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일리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네. 펴 떨어지는 대로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내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왜 그쪽만 있어야 돼? 저쪽으로 돌아서면 안 돼? 그런 거에 대꾸하지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문제 삼으니까 너의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걸린다. 그러면 별 수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 인신을 구속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이제 석양노을이 빗긴 것 같구나. 어쩔 수 없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멋집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도 감당해야 될 환난이 있기는 있는 것이다. 너희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면 잘 견뎌내라. 그 나라가 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냉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왜냐하면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신의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교회에 그렇게 매여있는 것 같은데도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궁금해할 거예요. 교회에 빠져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에게 매료되어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 지혜의 샘의 원천이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고 담대하게 나눠주는,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찬양을 제가 잘 못했는데요. 목소리도 좀 갖고 새벽이고, 옛날에는 새벽에도 노래를 잘해서 정확한 분들이 저보고 새벽에 어디서 발성 연습하고 오냐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은 가기 마련이죠. 예. 그런데도 어제, 그래서 오늘 이게 리듬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꾸 노래 자꾸 틀린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연습을, 이제 뭐 연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찬양을 저녁에 여러 번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내가 밟는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감격이 확 올라와서,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